안녕하세요. 어둠실수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12일 이번 영상에서는 분석가들에 따르면 100% 상승하기 전에 매수해야 할 캐시우드 주식 한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The Globe and Mail 사이트 번역입니다. 부문입니다. 캐시우드 매수나 매도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는데요.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 ETF는 파괴적인 기술 혁신 회사들에게 집중되어 있죠. 어떤 주식들은 엔비디아나 테슬라처럼 크게 상승했던 경우도 있고, 유니티나 인비타처럼 상승하지 못한 주식도 있습니다. 자, 유니티 차트고요. 인비테 차트입니다. 특히 우드 투자 전략은 단기적으로 가장 좋은 수익을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캐시우드 아크 이노베이션 ETF는 나스닥 종합지수를 전년 대비 아크는 50% 상승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35% 정도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 표와 같이 3년이라는 장기적인 시간으로 볼 때에는 나스닥에 크게 뒤처진 모습이죠. ARKK가. 여기서는 우드가 자신의 주력 펀드에 새로 추가한 10달러 정도 수익성이 없는 생명공학 주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주식은 Recursion Pharmaceuticals입니다. 솔트레이크 시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 회사는 신약 발견을 산업화하기 위해서 기계 학습 및 인공지능 AI 사용을 개척하는 임상 단계 생명공학 회사입니다. 회사 플랫폼엔 Recursion Operating System은 방대한 생물학적, 화학적 데이터 세트를 분석해서 광범위한 질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을 식별하고 개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러셀 2000에 속해 있는 이 회사의 시총은 현재 약 15억 달러에 달하고, RX 주식은 지난 한달 동안 30%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보면은 10% 이상 하락해 있습니다. 작년 11월 28일 우드 주력 펀드 ARKK는 약 2,400만 달러 상당의 370만 주를 매입한 지 불과 2주 만에 약 190만 주를 매입했고 금액은 1,23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우드 주력 펀드는 현재 약 4,100만 달러 상당의 RXRX 주식 600만 주 미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RXRX 보유량은 현재 ARKK ETF 총 비중의 0.5%를 차지합니다. 왜 우드가 이 RXRX 주식을 매수하는지, 이 생명공학 주식이 현명한 매수였는지 알아봅시다. Recursion Pharmaceuticals는 생명공학 주식일 수 있지만, 7월 중순에 AI 기술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엔비디아로부터 5천만 달러 투자를 유치하여 엔비디아를 RXRX 중요한 이해 관계자로 만들었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엔비디아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하여 주로 신약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리커전은 AI 모델을 교육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 정보 회사인 스태티스타의 보고서에 따르면 AI 기반 신약 개발은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CAGR 25%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최근 분기 실적에서 이 회사는 사내 슈퍼컴퓨터 바이오하이브1의 확장을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 H100 GPU로 구동되는 이 슈퍼컴퓨터는 전 세계 모든 바이오 제약 회사가 완전히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가장 강력한 컴퓨터가 될 것입니다. 리커전은 개선된 바이오하이브1이 2024년 상반기에 운영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커전은 독점적인 리커전 OS 플랫폼 덕분에 컴퓨터 비전 및 기계 학습 알고리즘으로 추출한 인간 세포 이미지 천억 개로 구성된 대규모 데이터 세트에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리커전 OS는 세계 최대 규모 독점 생물학 및 화학 데이터 세트 중 하나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다양한 기술을 통합합니다. 또한 리커전은 AI 지원 데이터 세트를 활용해서 뇌출혈, 신경계, 희귀종양,
뼈, 합병증 등 치명적인 질병 치료를 위한 다양한 개발 단계에 있는 4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보유한 모든 기술, 지원, 약물 발견 회사 중 가장 깊은 파이프라인 중 하나를 개발했습니다. 리커지어는 엔비디아와 함께 거대 제약, 베이어 에이지, TAK 및 의료 IT 회사, 템퍼스와의 벤처 기업을 포함하여 생명공학 및 의료 부분에서 확고한 이름을 가진 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리커지언 파마시티컬스 약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전히 수익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임상 단계의 생명공학 회사인 리커지언은 재무 상태는 어느 정도 예상대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아직 수익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3분기 최신 결과는 상위 및 하위 라인 모두에서 추정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리커지언은 3분기 매출은 1,050만 달러로 전년도보다 20.5% 감소했으며, 컨센서스 예측인 1,287만 달러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손실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주당 0.43달러로 다시 컨센서스 추정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2024 회계연도를 앞두고 주당 손실은 평균 월가 예측을 기준으로 주당 1.91달러로 연간 14%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사의 마이너스 영업 현금 흐름은 전년도 5,450만 달러에서 7,290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첫 9개월 동안 현금 잔액은 연초 약 5억 5천만 달러에 비해서 3억 8,730만 달러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관리 가능한 부채 수준으로 인해 즉각적인 우려는 아닐 수 있지만 영업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라는 점은 확실히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아마도 버핏 같은 분은 이렇게 마이너스라는 기업은 매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캐시우드는 회사의 잠재력을 보고 투자한다. 잠재력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감나무 씨앗이 있어요. 감나무 씨앗을 이제 몇개 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라나겠죠. 자라나는 동안 풍파도 있고, 자라다가 불이 날 수도 있고, 이 잠재력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그런 위험 사항은 잘 알지 못한 채, 이 감나무 씨앗이 앞으로 큰 감나무가 될 것이다. 그리고 홍시까지 열릴 것이다라는 기대 하나만으로 투자하는 거죠. 반면에 버핏은 감나무가 다 커가지고 열매가 열리고 있는 그런 주식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마이너스라는 점. 이것은 우리가 꼭 짚고 가야 된다. 그래서 캐시우드가 아무리 매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아예 감나무가 어쩌면 잘 크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가야 된다는 거죠. 본문 들어가면 잠재적인 RX 투자들이 우려하는 또 다른 점은 절대 주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비싼 밸류에이션입니다. 근데 이 높은 비율로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의료 부분 중위 수입뿐만 아니라 카탈리스트 파마시티컬스, 바이오 크라이스트 파마시티컬스와 같은 수익성 없는 소형 바이오텍 주식의 비교 지표보다 몇배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여전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캐시우드와 마찬가지로 분석가들은 합의된 모더레이트 바이 등급과 평균 목표 가격 15.29달러를 갖고 있는데요. 이는 현재 수준 대비 약 123.2의 상승 여력이 예상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해당 주식을 다루는 애널리스트 7명 중 2명은 스트롱 바이, 1명은 모더레이트 바이, 4명은 홀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사는 끝났고, 차트를 보면은 최근에는 이렇게 상승 추세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던 거죠. 이 투자할 때 지속적으로 이 RXRX 주식을 봐왔다면, 여기서 5선이 20선, 60선 차고 올라갈 때, 점차적으로 매수 비중을 늘려갔으면 이득을 볼수 있었겠다. 하지만 이 골든크로스, 이평선 골든크로스에서도 페이크 무빙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심해서 정찰병을 보내면서 투자를 해야지 한 번에 팍 뜨면은 또 여기 왔다가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장기로 봤을 때 최고점은 41, 2.81로 갔다가 지금은 10달러 정도로 거래되는 거죠. 그래서 반토막도 달았다. 그리고 이 지문에서 알아볼 것은 엔비디아가 뭐 같이 투자 뭐 이해 관계자로 돼 있다 그러는데, 제 루시드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사우디가 뭐 뒤를 봐주고 있다. 근데 주가는 와장창 했죠. 자, 이렇게 사우디가 뒤를 받쳐주는 회사도 와장창 깨지고, 자, 리비안 차트를 보면은 여기는 아마존하고 이해관계가 있다고 한 회사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최고점 대비 엄청나게 하락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잠재력뿐만 아니라 이 기업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자금을 늘려가야 된다. 네, 그러면 그런 회사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프로드컴 보면은 지금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고 있죠. 자, 바로 이런 회사가 우리가 투자해야 할 회사가 아닐까? 자, RXRX 종목 정보를 보면은 생물, 학, 화학, 자동차, 데이터 및 과학 및 엔지니어를 결합해서 신약 개발 업체를 산업화하는 임상 단계 생명공학 회사.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많이 가 있고요.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현재는 수익성은 없지만 영업이익률은 계속적으로 나아진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수익성 지표 ROE도 나아지고 있고 당기순이익 낮아지고 있고, 그렇다면 제 생각은 이 기업은 캐시우드가 비중을 늘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차트를 보고 매수 시점이 어디인지 확인을 해서 들어가는 게 좋다.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오늘 지문에서 이런 잠재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잠재력과 매수 포인트를 잘 잡아서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자, 차트를 봐서, 여기는 일목균형표인데요. 자, 음은 약세, 그 다음에 기준선은 지금 일자로 쭉 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아직 매수 시기는 아니지 않을까. 자, 볼린저 밴드에서도 이 상한선을 닿았다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밴드가 넓어지면서 올라가고 중간선도 올라가면서 주가가 위로 간다면 이때가 매수 시점이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